시간에는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얘기,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노아 식구 빼놓고 다 홍수로 죽여버렸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노아 식구들은 왜 살렸다? 착하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이 홍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안 무서울 수가 없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 11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인데, 그리고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직접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믿고 편하게 살지. 그렇죠? 괜히 그런 하나님 믿어가지고 맨날 겁나고 맨날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반발심으로 저는 안 믿었어. 아시겠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다니면 계속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힘써요. 그래서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출석 안 하면 졸음 못해. 근데 이제 들어보면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난 안 믿는다고. 그 무서운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맨날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바야 나는 그냥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신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노아 홍수가, 사실 홍수하고 이제 소돔 고모라 그 얘기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또 많죠. 땅이 쩍 갈라져서 사람들이 전부 땅 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고 온갖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다 제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그것이 참, 그걸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서 그 노아 홍수 속에 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홍수로부터 노아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네. 그럼 이 사람이란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그 식구밖에 없었어. 식구밖에 없었어요. 여덟 사람, 그렇죠? 노아가 아들이 셋인데, 그 세 며느리하고 여섯 명, 그 다음에 노아 부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쯤 돼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졌어.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다 뭐예요? 사람이었어. 그냥 이게 확실한 얘기. 아, 그러고 보니, 이게 그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이상구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상구라는 뭐예요? 인간 사람에 불과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로 삼아 주셔도 나는 뭐예요? 아니 뭐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 누가 당신 보고 뭐 하나님 아들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보면 이게 좀 뭐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땅에 아주 번성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뭐예요? 딸들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헷가닥했다, 복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 이 세속적인 세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세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신앙을 뒤로하고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악령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세속화되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 신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이라 가지고 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예, 그 신이 영입니다. 그 옛날에는 성령도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이게 구식 번역을 여기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아. 자, 이거를 구식 번역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예. 있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도 내가 거부하면 영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은 회방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인간이 거부하면 거부당하실 수 있다. 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 선택권을 가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거부당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았던 구원도 내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령의 회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 왜? 왜? 이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안 들어? 안 듣고 자꾸 세속적인 악령이 주는 유혹에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내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그들의 거부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말은 성령이 없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나가면 그냥 뭐가 돼버려? 육체야. 그래서 성령을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성령을 다 회방하고 거부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은 그러나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얘들에게 마지막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서 내가 120년을 더 내가 다시 구원하려고 노력을 내가 할 만큼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 120년이라는 이게 성경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것이 이것을 실제 수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12라는 숫자는 7하고 12는 완전수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뭐요?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다시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보겠다.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데 뭐 실수로 120년 기다리겠다. 뭐, 그것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거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건장한. 그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화석을 보면 보면 그 옛날에 굉장히 큰 거인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유튜브 이렇게 네피림 쳐서 들어가 보면 그 미국의 그 박물관으로 유명한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 어디서 발견되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 안 보여주고 다 숨겨놓고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 거인들의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저도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던 다 노아 식구 이후에는 다 떠났던 시대라. 그러니까 그 말은 죄가 뭐예요? 아주 그냥 철저히 조건적이면서 인간이 뭐를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즘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그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 유전자에 우리 인간이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종도 만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온갖 지금 부작용이 생기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큰 이런 거인들도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900년씩, 950년, 96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동안 죄로 어떻게 6000년 동안 찌부러지고 이래가지고 100년 살아도 이야 많이 살았다고 하는 인간으로 퇴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총명한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노예를 많이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힘센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거인들을 상품용으로 왜 큰 사람들은 뭐예요 힘이 좋고 막 있지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거인족들이 있었다. 이런 네피림이 있을 정도로 죄가 많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까지도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켜 놓으면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게 이제 여러분 유전자 변형이 되면 그 씨도 어떻게 해요? 심어봐야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 딸기도 뭐요, 그거 심어도, 그 씨 심어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유전자를 변형시켜놔서. 이제 그런 짓을 사람에게도 했다. 그래서 이런 거인들이 존재했을 만큼 썩어 빠졌다. 죄가 많았다. 그거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을 선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근데 저는 여기에 보면, 나의 영이, 그렇죠?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해. 네피림 선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사람의 딸들하고 천사들이 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왔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저는 이론적으로 그거를, 그런 해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예요? 용사라. 예. 이게 전쟁이, 싸움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사라. 고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처럼 이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뭐예요? 관영이란 말은 죄가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관영. 예를 들어서, 이게 물잔인데, 물이 찼는데 자꾸 물을 부으면 어떻대? 넘친다. 이 말입니다. 죄가 한도에 달했는데, 그래도 더 죄를 짓고, 죄가 막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포악하고, 막, 자,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려고 창조했어요? 사랑 주려고. 사랑 주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생각하는 건 항상, 어떻게, 사기를 칠까? 와, 요새 뭐, 여러분, 뭐, 아차, 전화 한번 잘못 받으면 뭐요?
다 틀려. 뭐, 이게, 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될, 이런, 참, 요새도 정말 악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게 올바른, 해석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어를 좀 봤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통하게 하였더라. 번역이 달라요. 이 번역을 저는 이제 또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비통보다는 좀 약해. 비통하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볼까요?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셨다. 아주 약하게 번역을 했어. 아주. 이걸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땅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하시며 한탄하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가, 이제 영어를 아니까, 영어 성경 중에도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는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너무 약하고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는 맞아. 그런데 그 사실이 it grieved him. 이게 참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grieve.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통하다는 말이 제일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워에. 비통했다. 이 그리워라는 단어 뜻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거는 슬픔은 슬픔이고 비통한 슬픔인데, 어떤 경우에 가지는 비통함이냐 하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떠나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때 그 배신당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마음이 비통하게 아픈데, 비통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비참하게 고통스럽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것도 비통한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면서 나를 어떻게 하고 떠나버렸어? 배신! 등을 돌리고, 즉 그 당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잘 믿고 장가가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던 놈들이 어떻게 돼버렸다? 세속화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그다음에 뭐 이별을 당하신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참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데리고 기쁘게 지내셨는데, 아, 얘들이 어떻게 세상 여자들을 보고 헷가닥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그리빙,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리빙이라 그래서 남편을 잃고 아내가 비통.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두 분이 숙모님, 외숙모님하고 너무너무 금슬이 좋아, 사이가 좋았어.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외삼촌은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도 전국 1등이었어요. 아주 수제였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법대가 법대.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주 고위 관료나 뭐요 판사나 뭐 이런 것 따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수학과 간다. 수학과. 여러분, 수학과 간다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우리는 수학 재미 없어. 저도 수학이 제일 싫었어.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수학과 간다. 아마 그 외삼촌이 수학과를 그대로 갔었다면 아마 노벨상 아마 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왜 할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버님, 나는 법대는 죽어도 싫다 이거야. 법대는 가서 공부하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립다 외야 돼 그냥. 이렇게 다 이치를 따지고 이런 건 없잖아. 외야 돼. 법조문 줄줄 외야 돼. 그러니까 못하지. 그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법대는 진짜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의과대학을 가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타협해서 의과대학을 갔어. 가서도 의사 노릇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됐어. 이제 그분이 방사선을 많이 쬐서 그런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뉴스타트를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그 외숙모님도 돌아가셨어.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 그런 거를 그리빙이라, 그리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그리브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받아들, 구원을 받아들여. 걔네들이 배신을 하고 세속화돼서 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단 쪽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 쪽으로 가니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배신해서 떠나지. 그 고통이 그립이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요거를 모르면 노아 홍수 얘기는 완전히 조건적으로 벌줬다. 심판해서 벌줬어. 다 죽여버렸다. 무슨 말?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말이
특히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미국인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런 분위기는 그리브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냐 하면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척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그리브로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돼버렸어? 죄인 죽은 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아시겠죠? 하나님이 홍수를 해서 안 죽여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거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죽은 자니까 어떻게 해? 죽은 자니까. 이게 이제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말을 할까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그 식구만 빼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했어. 거부하니까 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부로 인한. 자, 그래서 그 거부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본래는 물로 둘다 쌓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즉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바로가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있을 때 성령은 바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물을 가르고 그래서 창조한 신이야. 내 품으로 돌아와. 바로는 뭐예요? 아니야. 그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을 가르실 수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물 가르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물 가르는 힘은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도 물 위를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 왜 중력, 예수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줄 수 있어. 그럼, 요즘 뭐예요? 여러분, 마술사들도 해요. 왜? 사단의 악령의 영적 에너지도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래서 악령이 들면, 뇌파가 엉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주음은 문제없이 지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 가르는 거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중에는 전기, 전자기력, 그건 전기죠. 그 다음에 중력, 원자력, 이렇게 있어. 이걸 다 하나님은 영적 에너지로 지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핵폭탄도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를 느끼시면 뭐예요?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 터지게 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지구인데 여기 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물을 윗물과 여기 물 이렇게 놓고 있고 우리 물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이 땅 속으로 이 지하수에 우리 땅 밑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윗물 그다음에 아랫물 물을 하나님이 딱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윗물과 하나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웃기고 있네.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웃기지 마. 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부당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손길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거두어 버릴 수밖에 없지. 바로는 안 받아들이니까 믿어주지가 않으니까. 그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물이 어떻게 다 쏟아져 내려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든 미물과 아름을 가르던 그 영적 에너지를 온 세상이 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간들이 이 물을 가르신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부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니까 거부를 당해서 손길을 거두면 이제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들이 그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죄인들이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 내가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창조를 했던가.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했죠. 아마 우리 그 외숙모님도,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아마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만큼 죽겠다, 이 말이 하나님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게 그립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걸 모르고 이 새끼들을 내가
싹 홍수를 내려가고 싹 썰어서 확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번역이 저거 잘못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싹 죽일 것이고, 노아는 어떻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걸 볼 때, 아, 이게 아니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으로 가니까, 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자, 여기 보면, but,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노아는 found는 뭐예요? 발견했다, 보았다, 발견했다. 무엇을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 이거는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딱 보니까 하나님 눈에 눈물이 거릉거릉해. 이 새끼들 싹 썰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네. 노아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 하나님은 그 자기를 떠난 그 죄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예, 네. 비통해하고 있더라.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그렇죠? 네, 이래야. 네. 이게 아주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조건적으로 번역했는지. 자, 공동 번역 한번 보자.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 보세요. 이 새끼들은 내가 미워 죽겠고. 근데 노아 너는 착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예. 네. 하나님이, 노아 너는 살려줄 거야. 너는 착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핵심은 바로 요금 그립. 예? 예. 그 하나님께서 비통하셨다. 그들이 떠나는 그들을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애들이. 자, 그리고 노아가 다 보니까, 은혜를 줘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죄인들은 뭐예요? 싫어요! 하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이 물을 가르셨던 손길을 어떻게 거두실 수밖에 없었다. 홍수는 내렸다. 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아 홍수 얘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왜 이 인간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 홍수에서 살아 남아야 된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노아 식구들만을 위하여 방주를 만든 겁니까?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방주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홍수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위물 아래물을 가르신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위물과 아래물로 가르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들어오세요. 들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십자가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안 믿는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일부러 홍수를 내리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는 뭐예요? 죽일 목적으로 하신 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강제로 방주 안으로 잡아 끌어들였습니까? 아니죠. 뭐를 주셨어? 선택하세요.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그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지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노아 홍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은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어.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사망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의 선택대로만 하니까 결국 이 홍수처럼 이래서 인간들이 다 죽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야.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이 홍수 이런 거 나 이제 안 할래. 얘들이 죽는 거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면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나 이거 안 할래. 그래서 십자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죄인들의 죽음을 볼 바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모든 인간을 그 은혜로 구원할 그 생각으로 굳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신 죽어줘도 안 받아들이는 죄인들은 어떻게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저는 하나님은 그때도 통곡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죄인들이 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도 받지 않다. 결국은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지고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 영원히 죽어버린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거 끝나면 우리들의 눈에도 눈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와 그렇구나. 그럴 때 유전자가 싹 켜지는 거야. 내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감동. 응? 이런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 저는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와, 막 어지러워. 오, 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건강해진 것도, 지금 내일이면 80이라. 맞죠? 근데도, 이 생기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생기를 어떻게 받으니까 이거를 알고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수고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제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도 뭐예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암이 걸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두려움으로부터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들의 유전자를 켜주셔서 치유받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